예, 뭐 저는 올해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없었고 그동안 새로 생긴 유일한 분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8% 아시나요? 혹시 이용해 보신 분손 들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많으시네요. 아직 부족한데요. 저희 8%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신규 회원에게 퍼드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신규 회원에만 누리실 수 있는 거니까 꼭 해보세요. 저희는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8% 웹사이트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고, 예, 저희가 뭐 승인 거절 여부를 판단하고, 그 승인되신 분들에 한해서 웹사이트에 공시를 하고, 투자자분들이 그 정보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십니다. 네, 그렇게 모금이 되면 대출 실행을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투자 대출 직거래입니다. 네, 지금은 월수금 1시에 오픈하고 있고요. 새로운 신규 채권을 원래 처음엔 수요일만 했었어요. 작년 12월에 오픈할 때는. 네, 그래서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월수금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1년 전쯤에 법인 설립을 했고 이제 2014년 12월에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누적 대출 금액 80억. 정확히는 79억 7천 얼마지만 2,500만 원 잠깐 더했습니다. 80억이고요. 300건 이상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네, 가입 회원 수약 2만 명이고요. 투자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약 3천 명입니다. 네, 지난 8개월간 월 평균 성장을 이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91% 성장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 이제 취급액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재미있는 이제 사건들이 많았어요. 먼저 12월 17일인데요, 정확히. 첫 1호 채권을 이제 공시했는데, 간단한 웹페이지 하나랑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파서 제가 공유하고 제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조용히 시작을 해서 7건을 이제 대출 실행을 했을 때, 사이트가 갑자기 차단됐어요. 아까 그 임센터장님께서 워닝 페이지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뭐, 무슨 불법 성인물 사이트에 뜨는 거랑 똑같은 게 저희 사이트에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자초지종 알아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금감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차단을 시켰더라고요. 민원에 이제 그 발생이 어디서부터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누적 대출 금액이 그때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를 발견하신 거에 무척 놀란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이승호 대표님이 이제 금융하고 IT 분야 둘다 교집합인 사람이 잘 없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이 핀테크에 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은행을 8년 다닌 은행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 해본 게 사실 금융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도 될까? 분명 뭐 문제가 있을 텐데 뭐 금감원의 문제도 있을 테고 뭐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는 좀 다르니까 제가 마인드셋을 바꿔갖고 달리 했는데 바로 맞았죠. 근데 덕분에 굉장히 홍보가 됐어요. 그어뭐어 뭐, 저도 이때 처음으로 이제 언론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한 기사가 뭐한 몇십 건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좀잘 떨어서 지금도 엄청 떨고 있거든요. 잘 떨었는데 떠는데 그거가 또 되게 눈물 흘리는 걸로 좀 네. 오해를 하셔서 또 되게 많은 그 여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픈했을 때가 저그 사람 모양 이렇게 있는 더부스라는 수제 맥주집이었는데 트래픽이 엄청 증가했었어요. 그리고 마감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그래서 아 이거 된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원하던 거구나. 예, 그런 이제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재밌는 거 많이 했죠. 야놀자 그 프랜차이즈 호텔 모텔 하시던 분들도 저희 쪽에서 펀딩 하셨고 저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소카가 저희 쪽에서 13억 펀딩 하셨고 그리고
뭐 등등 패스트 파이브, 브롱스, 더부스, 레진 코믹스는 저희가 퍼드림 프로젝트를 콜라보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의미 있는 사실 제휴사들만 그 법인 고객사들만 썼는데 실제로는 개인 대출 금액이 더 훨씬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회고를 하건대 2014년 겨울은 이 업을 시작하기에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뭐 황승익 대표님이라던가 이승원 대표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이 외쳐주셨어요. 핀테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도 좀 핀테크 해야 된다. 천송이 코트 결제 안 된다. 뭐 이런 공유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출 시장은 되게 불균형적이었어요. 여전히. 제가 이제 은행을 다니면서 느낀 게 대출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저금리와 고금리. 근데 중금리가 잘 없어요. 왜 없을까를 봤더니 뭐 하여튼 은행을 취급하는 저금리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그 맞춰야 되는 지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 평균 대출 금리의 그 높아지는 거에 대한 되게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으로 못 넘어오세요. 그리고 높은 금리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 또 낮은 중금리로 넘어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제2, 제3금융을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위험도가 많은 그 자료들로 봤을 때 충분히 중금리를 쓰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들어갔어요. 반면에 투자자분들은 또 금갈 데가 없죠. 워낙에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주식이나 뭐 다른 금융상품들이 그 변동성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5에서 10%의 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예, 이 업에 진출을 했죠. 예, 그리고 가장 큰 건 사실 다들 모바일에 편한 세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스마트폰 있고 이걸로 무언가를 하시는데 이제 너무 편리하잖아요.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조금은 다 해보셨고 그런 배경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또 적기였던 이유는 이제 핀테크 지원 정책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엄청 도움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가지고 들으시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 큰 시대적 흐름 플러스 정책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전에 정말 황무지의 영역이었던 중금리 때 P2P 금융 플랫폼이 현재는 매우 초기 단계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미미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요. 약 총 130억 정도 시장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50개라고 뭐 기사에 났더라고요.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도 온도 변화가 눈에 띄고 있어요. 그 2015년에 금융당국의 최대 화두는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금리 대출해라. 크라우드 펀딩 법안 통과된 거예요. 그 두 개가 바로 저희거든요. 예. 근데 저희에 대해서는 아직 좀 관망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작 단계에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 남은 과제가 뭘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중금리 해라 라고 하니까 은행이나 뭐 기존 금융기관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고 또 이 업 P2P 금융 플랫폼 업 자체도 이제 새로운 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워낙에 제가 봤을 때 좋은 성장하는 산업에는 다 초기에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구분해 주시겠죠. 남을 회사와 사라질 회사를 네.
그렇게 하면은 고객 이익이 자연적으로 증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P2P 금융 플랫폼 협회를 지난달에 이제 발족했는데, 저희가 이걸 왜 했냐 하면 가장 필요한 거는 서로 건전한 성장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좀 나쁜 사람들이 론투어하는 거를 최대한 우리끼리 막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저희가 소비자들도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당국에서도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같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아, 네, 뭐, 그리고 제도 정비를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현 상태에서 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근데 대부업을 끼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대부업으로 정말 같이 그 그룹으로 계속 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국도 뭐 스터디도 하시고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결제나 송금 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인데 기타 금융 서비스로 업종을 분류하셔서 VC 투자가 가능해졌잖아요. 이승건 대표님 많이 싸워주신 덕분에. 네, 저희도 그런 좀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많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네. 네, 좀 짧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